이스라엘이 한반도 통일작전에 모사드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이 이번 하마스 사태를 통해 무기를 지원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전략TV? 지금까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는 국제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심지어 중동이패권국인 이란까지 눈치를 보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던 시리아는 나라 자체가 초토화가 됐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골란고원을 빼앗겨 영토까지 축소되었고 시리아인 약 800만 명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며 유럽과 중동 땅 여기저기를 헤매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난민이 되어 제주도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바로 북한 때문입니다. 그럼 상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북한의 분노 폭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분노가 한번 폭발하면 나라 하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 팔레스타인입니다.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글어스에서도 팔레스타인을 검색하게 되면 바다 한복판으로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도가 뜨게 됩니다. 국제적인 기관들, 국제적인 기업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불법단체, 우리말로는 괴뢰정부, 괴뢰국가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팔레스타인 하마스 집단이 이스라엘에 작정한 듯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이스라엘 인명에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예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즉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작전 이름하여 처리검 작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두 번째, 북한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이스라엘. 현재 국제적으로 동해 표기, 독도 표기를 대한민국식으로 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단 하나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이 자행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 민간인의 피해까지 나오게 되자 이스라엘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북한에 대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말하며 아주 강력한 비판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부를 아예 지워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한반도의 모사드가 분명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사드에 의한 북한 정권 괴멸 작전에 이스라엘이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극단적인 효율성으로 국가와 정권,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특징이 있는데 놀랍게도 북한 정권을 타겟으로 한 작전 수행에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용천역 폭발 사건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 핵기술자 대거 날려버린 이스라엘.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 사건의 배후에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핵과학자들, 시리아 과학자 12명을 폭사시켰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열차에는 북한의 핵기술 연수를 하던 시리아인 과학자 12명과 북한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확실한 제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갈등 중인 시리아의 핵 보유 자체를 원천 차단했던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 이 열차가 폭파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가 핵 보유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협이 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북한 괴멸작전 나설 가능성 높은 상황. 2019년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이후 닫혔던 북한의 국경이 현재는 개방된 상황입니다. 북한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 맞춰 중국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은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북한에 억류돼 있던 자유를 찾아 탈출하려던 탈북민 민간인들 수백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남한으로의 탈출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대로 북한에서 총사령에 처하게 됩니다. 최악의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북한 국경이 개방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북한에서의 모사드의 작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받는 부분은 러시아의 개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는 수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즉, 모사드의 활동 가능성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북한의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모사드로의 정보 수집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 바로 앞에 있는 또 다른 이스라엘. 놀라운 부분은 북한 바로 인접한 러시아 땅에 또 다른 유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급동연해주 인근 하바롭스크 부근의 JAO 유태인 자치구역입니다. 러시아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자치구역입니다. 이곳에는 우크라이나계 유대인들,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 중인 상황인데 이들은 종교적 이유로 이스라엘을 러시아보다 더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그 신분을 숨기고 북한 해방작전에 나서게 된다면 통일한국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통일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탱크 수출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한국 정부가 눈치 보지 않고 미국제 셔먼 탱크를 대거 이스라엘로 수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져 최첨단 드론 개발, 아이언돔 개발 등의 한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에서는 반유대 정서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반유대 정서가 희박한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하나일 뿐 아니라 국가 설립연도도 이스라엘과 동일해 마치 쌍둥이 국가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와 기아 자동차, 한국산 차량의 구매를 선호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태민족들을 박해했던 독일차나 그 동맹국이었던 일본차는 이스라엘에서 설 자리가 없으나 이스라엘을 살려줬던 한국차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은 인기로 프리패스인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한국차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해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일곱 번째, 하마스 지원하는 북한 좌시하지 않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느끼고 아예 하마스, 팔레스타인 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계획의 방해물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몰랐던 뜻밖의 시점, 뜻밖의 조직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대비하면서 면밀하게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